이번 시간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많은 것들 말씀드릴게요. 일단, 급여자, 근로소득자가 1년 이상 근무할 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안 줬다. 이거 당연히 뭐 공단에 문제 제기하면 받아내실 수가 있겠죠. 심지어 처음에 계약할 때 연봉에 너 퇴직금 포함해서 연봉이 이 금액이야. 매월 급여 줄때 퇴직금까지 넣은 금액이니까 나중에 따로 달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사장이 얘기하고 뭐 근로자도 내내 이러고 끝내놓고는 나중에 이제 퇴사할 때 알아보니까 이거 줘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다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단은 지급하라고 나옵니다. 공단은 근로자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다 이런 문구 아무 소용 없어요. 퇴직 뭐 예를 들어서 1300만 원이 연봉이다. 그래서 대표님은 이 1300에 뭐 12달치는 급여고 뭐한 달은 퇴직금이다 해서 1300을 나누기 12로 해서 월에 108만 3천 원씩 이렇게 지급했다. 이것도 나중에 따지시면 근로자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다 이런 거안 된다는 얘기를 꼭 하시고요. 일단 근로소득자한테 뭐 퇴직금 안 준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쓰셨더라도 1년 넘게 일했으면 무조건 주셔야 된다. 뭐 소송을 가도 지고 공단에 찌르기만 해도 지고 이러니까 요건 완전 기초적인 내역이고요. 그러나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 지급해도 얼마든지 상관없다는 말은 얼마든지 비용 처리 가능하단 말입니다. 돈 지급했으니까 그 내역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적격 증빙 받아야 되죠. 적격 증빙을 어떻게 받아요,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지급했으면 당연히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퇴직연금 가입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DC형이나 DB형, 어떤 거 가입했느냐에 따라서 신고 의무가 달라져요. 그래서 퇴직연금 가입 안한 일반적인 회사들이 퇴직소득세 내고 퇴직소득 신고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퇴직소득을 반드시 1년 미만이든 이상이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 다 가능하니까 뭐 법적인 금액 계산한 금액보다 더 많이 주셔도 근로자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비용 처리 가능하니까 퇴직소득 신고를 하면 되는데 임원은 안 됩니다. 임원은 정관이나 주총 결의나 이사회 결의 뭐 이런 거 없이 퇴직금 많이 줬다. 이거 나중에 다 세무조정할 때 송금분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안 된다는 거는 임원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지급하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정도 있어야 되고 과다하게 지급한 내역은 나중에 다 송금분산입되고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직금은 원천징수해야 된다는 거. 아까 잠시 말씀드린 퇴직금 제도가 이제 퇴직연금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면 퇴직금 제도만 있을 때는 막 대표님들이 퇴직금을 쌓아두고 뭐 이런 걸안 하시니까 나중에 직원이 퇴사할 때쯤에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퇴직금도 못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금융기관에 불입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뭐 매월이든 분기든 1년에 한 번이든 정산해서 불입을 하는 겁니다. 퇴직급여형이 DB형이고 퇴직기여형이 DC형인데 이두 개의 차이점은 다음에 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때 하고 DC형은 그냥 불입하는 것 자체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퇴직기여형 DC형은 불입 자체로 퇴직연금 계좌에 500만 원을 우리 직원들 거 1년에 불입했다. 그거 자체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하시면 되고 퇴직급여라고 해서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퇴직기여형 신고 안 하고요. 퇴직급여형도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퇴직급여형도 그거 불입하는 거 내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일단 DB형도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양식을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으로 일을 했을 때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계약 관계상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종속된 근로자랑 다르니까 원래 퇴직금의 개념이 없지만 프리랜서가 한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를 했어요.
근데 자기 퇴직금 받고 싶어서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공단에 찔러요. 그러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 1년 이상 근무했고, 막 이러면 근로자로 본,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러면서 뭐그 공단에서 근거를 대면서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대표님한테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년 이상 근무한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요청하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리랜서들도 뭐, 공단에 찔러서 주든 자발적으로 주든 주게 될때 퇴직소득 계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근로자처럼 갑자기 근로자 등록해 가지고 거기 도전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들 퇴직 거기에 신고를 사업소득자였기 때문에 급여 대장에 사원 등록도 안돼 있고 신고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